누구나 가슴속에 소음 하나씩 품고 삽니다. 동심이라는 예쁜 소음이죠. 아밤에 보인다. 서해 멀리 떨어져 있는 윗단 소음. 끊어서 연주를 해야지, 스타카토로. 아이들 노랫소리가 파도를 타고 너른 바다로 번져갑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있고 새가 있고 아름다운 노을이 있죠. 우리가 품고 싶은 섬의 얼굴입니다. 포구는 늘 바다를 향해 열려있죠. 망망한 바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홍록면 기마항. 칠산바다의 섬들이 이 작은 포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섬 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까지 하루에 한 번 출항하는 이 배에 올라 칠산바다로 향하죠. 무인도 7개가 모여 있어 칠산바다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굴비의 고향. 지수도 주말이면 이 바닷길을 통해 집으로 갑니다. 이거 얼마나 타고 가는 거예요? 2시간 반이에요. 길지 않아요? 길죠. 근데 아빠 보러 가니까 힘들어서 가야죠. 섬에 학교가 없었던 까닭에 할 수 없이 법성포의 중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지수. 뱃길 2시간 반, 드디어 안마도입니다. 영광 앞바다에서도 가장 서북쪽 200여 명 주민이 살고 있다는 윗단 섬 안마도. 앉았어요? 응. 아빠 언제 와요? 뭔 잘 모르겠다. 물때 맞춰 보는 게. 이 멍때리 잡아 본다. 세월은 빠르다. 안 돼요. 전화가. 폭우에서 반갑게 맞아주리라 믿었는데. 그러나 그 시간 엄마와 아빠는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온다는 걸 알았지만 막바지 꽃게철을 쉽게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바다가 좋아 10년 전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는 부부. 기분 좋아. 해돌이 봐봐요. 작은 어선 한 척 마련한 부부는 오로지 바다 하나에 의지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부표 던지기를 수천 번. 이윽고 부부는
칠산 바다의 물속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됐죠. 안 그러면 나요 여기 나요 끝막록은 여기에 저 자망 깃발 놓고 나 놓던가. 서로 고기는 또 다 각자 고기가 있어라. 아무데 깔아 똑같은 자리 깔아도 내 고기가 있어라. 그래서 한 저기 물속은 공평한 거라. 누가 잘나고 뭐 못나고 없고 다 공평해라. 커피 먹자. 커피. 칠산바다 물길 곳곳에 안강만 그물 내리기 시작한 지 꼬박 2시간. 그러니 이제 털 깔아놓고 이제 떠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야 걸리지. 넣었다 금방 빼버리면 안 걸리잖아. 키도 돌아다니니까 사람이랑 똑같이. 이제 그게 그물이 이제 또 이제 지나가야 이제 그물에 걸리니까. 달콤했던 휴식도 채 30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참 걷어 올려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꽃길. 그나마 잡힌 꽃게도 잔시할 뿐입니다. 없어. 귀가 많이 빠져버렸어. 귀가 깊은 데로 빠져버렸다. 물에 떠다니던 꽃게는 수온이 내려가면 물밑 3, 40m 아래로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물렁물렁 하잖아. 이것이 이제 저거 대학 벗겨져. 한번 벗겨지면 이제 딱딱해지는 거야. 이것이. 근데 왜 살려주세요? 살려줘야지. 저거 살아야지. 살면 이제 금방 딱딱해지지. 알았어. 저런 걸 살려줘야 다음에 고기를 잡아먹지. 저런 걸 다 잡아버리면 안 되지. 저런 거는 이제 시집을 늦게 가갖고, 늦게 새끼 따서. 5,000원. 6시간의 작업 끝에 건져 올린 꽃게가 겨우 20kg 남짓. 기름값에도 못 미치지만 부부는 바다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살다 보면 누구나 서로에게 서움이 될 수밖에 없죠. 부부는 그런 마음으로 지수를 키우고 싶어 안마도를 택했습니다.